신인 시절에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주연작이었던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삽입곡이 눈동자라는 또 노래로 데뷔를 했다는 거죠. 그때 눈동자로 그야말로 군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 이야, 김한선 씨 이후에 그렇게 눈을 뒤집은 게 이거 처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강렬한 눈빛에 정말. 왜냐하면 저는 되게 심플해요. 그때는 그 고정 댄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비트가 진짜 좀 애매하잖아요. 딴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딴딴따다 이렇게 하는데 짠짠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뒷짐 짓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표현해야 되니까 눈동자밖에 없더라고요. 예. 나를 보는 눈동자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그 안무라든지 무대 배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예. 합창단 시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겠네요. 네,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합창단에서 무대에서 섰을 때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다 2년 동안 저는 학습 효과가 된 거죠. 학습을 한 거예요. 제가 무대에 서보지 않은 상태에서 눈동자란 곡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무대들을 거친 다음에 제가 메인이 됐을 때 그런 에너지도 같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